로부스타, 로부스터, 새우, 루꾸미, 호아. 미국 남북 가정식 보일리 크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일리 크랩 오픈. 오! 새우, 새우, 새우. 와, 야 미쳤다. 잘했어. 안녕. 안녕. 재밌었어. 그만아 빨리 저 멀리 꺼져. 아 진짜 같네. 부럽다. 진짜 부럽다. I'm feeling good. I'm feeling over the moon.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I fell in love with you. 저 바다 통발 있는데. 저 그리고 삼겹살 두 개 섞여 나왔는데. 저 섞여 놓고 던지면 좀 미끼들 잘 물거든요. 좋다. 이게 섬생활인. 진짜요?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잘 넣었다니까. 락이야 빨리 와! 너에게 나 해질녹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물 풍발 어디다 하지? 저 앞쪽에다 할까요? 여기 좀 좋죠? 여기는 수심이 안 나올 것 같고. 왼쪽. 자, 어빈처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어이 정씨. 그래. 정씨, 그렇지. 조심해. 턱 돌아간다. 그래. 밟아. 딱 열어. 다 열어야 돼. 됐다. 하나, 둘, 셋. 아유. 아이고, 걸렸다. 묶었어. 묶었어? 최대한 멀리. 오케이, 던진다. 하나, 둘. 플라이어 가래. 플라이어 가래. 오, 수심이 좀 되네, 여기. 괜찮은데요? 됐어요? 네, 뭐 잡힐 것 같은데요? 들어갑시다. 아우, 더워. 오늘, 완전 모래. 근데 왜 이렇게 덥지? 여기. 모래가 너무 열이 많아요. 장화 안에 바지에, 양말에, 먹고 살려면 참아야지. 놓은 게 잡아서 먹죠. 뭐야? 맞네 이미 들어갈까요? 아이고 이거 한 마리 잡았네. 아이고 쉽네. 단란계다. 이건 풀어줘야지 이거. 근데 이거 먹어도 맛있긴 한데. 아이 봐줬다 임마. 아이템 가져왔는데 써도 되죠? 이렇게 해서 길을 막는 거예요. 봤어요? 내가 괜히 가져온 게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딱 뽑으면 되네. 아유 쉽네. 아유 이 녀석아. 아유 이 농계가 사실 그렇게 막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는 진짜 좀 뭐 지켜졌는지 유달리 많네요 진짜. 아이고. 저기 보면 다 농계네 다. 자 얘 한 마리 넣을게요. 어이구 이거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게. 얘네 은근히 굴이 깊은 것 같아요. 어이구 뭐야. 굴 깊죠? 젓가락 끊고 갔어. 잘해야겠네. 굴 깊어. 엄청 막혀. 여기 나왔다. 어디 나왔다. 나왔어? 길 막았어. 여기로 퍼버릴까? 아 옆에? 나이스. 이 집게, 그 집게 크다. 이 집게 보세요. 물려볼까요? 아, 안 아파. 지금 이렇게 물리는 거는 뭐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야, 얘 겁나 커. 꺼내. 이야. 하네. 야, 이거 엄지랑 비교해보자, 크기. 저 엄지만 해요, 집게가. 엄청 큰 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그 갯벌에서 이제 찌꺼기 잘 먹어줘, 정화조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에요. 살아있는 영화기. 갯벌 이렇게 먹어요. 찌꺼기 유기물들 추베르 나머지 뱉어내고. 네. 갯벌 정화. 와 이거 크죠. 그 농계 중에 또 흰발 농계라고 하얀 색깔이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걔네들이 이제 보호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면은 그냥 관찰만 하고 한번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사는 곳에 같이 산다고 해요. 근데 크기가 좀 더 작다고 합니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뒤에 구멍 쪽을 네. 이렇게 막아버릴게. 그럼 이렇게 나와. 물 좀 와. 이거 보세요. 크죠 이놈. 약간 이거 사슴벌레 중에 외래종 중에 그 기라파 있잖아요. 메탈리퍼. 메탈리퍼, 기라파 이런 애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잘 안 찝네. 얘 그렇게 막 싸납진 않은 것 같아요.
주민분들은 요거를 옛날엔 집게만 떼고 그냥 이렇게 먹었다 그래요. 생으로. 생으로.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아, 저희는 안 할게요. 저희 여기 주민이 아니어서. 아, 주민분들은 내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생으로 먹게 되면 각각류 같은 거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 바다에 있는 거. 또 이렇게 날씨가 덥고 수온이 올라가면 그게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익혀드세요. 고트라잉. 오, 예, 예, 크다. 예, 앞에, 오, 여기 들어갔어요. 이 굴로 들어갔거든요. 여기 있어. 이걸 이렇게 찔르면. 오케이. 이렇게 찔르면. 아, 나오나. 앞에 손 대고 있어요. 우리. 에이, 좀 나와라. 에이. 이렇게 잡는 거지, 요거는. 잠시만요. 이 한 마리 몇 그램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g? 1kg 28,000원이니까. 50마리 잡으면 1kg예요. 50마리 잡으면 28,000원. 저 28,000원어치 하겠습니다. 오, 이 망둥어 있네. 오, 망둥어 엄청 많은데? 오, 망둥어. 야,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몰랐네. 얘네가 있는지도 몰랐어.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어이구야. 이거 엄청 많다. 망둥어. 아이고야. 이게 기수에 많이 사는 애들인데. 오, 여기 육지로 뛰었어. 오, 야. 이렇게 빨로? 저 브레이 여기 농기 엄청 큰 거 있어요. 잠깐만. 나 잡았어. 아! 아! 구멍을 위해 들어갔어. 잡았어. 잡았어요? 어, 두 마리 잡았어. 오, 여기 보여요? 잠깐만. 오, 그거 뭐야? 손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애완용이네.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찍어야 돼. 망둥어. 아이, 눈 깜빡하는 거 귀여워. 이게 망둥어 중에서 이제 말뚝망둥어라 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키워요. 천일염으로 해가지고 돌멩이 자갈해서 물을 잘박하게 해가지고 육지성이다 보니까 얘네가 키우더라고, 사료 먹여서. 얘네 자연에서 뭐 먹어요? 너 뭐 먹냐? 여러 가지 유기물 먹을 겁니다. 갯벌에 있는 풍부한 유기물. 그죠? 와, 뭐야? 이거 한번 조용해주세요, 이거. 와, 얘 진짜 커. 이게 거의 맥시멈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큰, 거의 성체급. 이야, 이거 저희 그때 브리님 튀겨 먹었을 때 진짜 안에서 장맛이 났죠, 장맛. 응? 야, 이거 뭐야? 장 긁어서 밥 비벼 먹죠. 그 장맛 나요. 와. 이 몸통이 두꺼운데 이게 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지금 거품 물잖아요. 개거품? 네. 이 개거품이 자기가 좀 무섭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애들이 거품을 문다고 하더라고요. 개거품 보는 게 네 얼굴 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 저희가 좀 진지하게 좀 잡아볼게요. 왜냐면 저희 많이 잡아야 돼가지고. 어, 여. 잠깐만, 이게. 길을 막자. 오케이, 나온다. 아, 나와, 얘네가. 여기도 있어. 여기서. 못 막았어. 나이스. 오케이. 우와, 야, 잠깐만, 여기 구멍 큰데? 뭐야? 역대급이다. 큰 구멍 조이자. 근데 망둥어가 이걸 이용을 하네, 이 구멍을. 아, 얘네가 새 이런 거 오면은 피하는 거 같아. 야.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진짜. 빵님 이것 좀 해줘요, 네. 이거는. 여기 쑤셔야 돼요, 여기로. 여기로 쑤셔서 이 구멍으로 나올 거거든요. 어, 저기 있네. 크죠? 네. 잠시만요, 이 공사를 좀 해야겠다. 요 건드니까 애들 구멍에서 나오네. 아, 들어가려나. 어, 나온다. 오! 나온다. 어, 이거 나온다. 아니네. 잡으셔야 돼요. 이거 달랑개인데 커요. 야, 가져갈까? 우와. 어휴, 아유, 집게 크기 봐. 우와, 장난 아니죠? 우와, 여기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아. 얘 한번 먹어봐야 되나? 아니, 한 마리만. 아, 하나, 얘 크니까? 한 마리만. 아. 여기 새끼 있다. 어디? 새끼. 아유, 넌 빨리 도망가. 빵한테 걸리면 딱 뒤진다. 그래, 얘 한번 나온 거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밀면은 슥 나와요. 그때 덮쳐. 그렇지. 와, 미쳤다. 우와, 집게 뜯지 마. 살 많아. 자, 진짜 멋있다, 얘, 그죠? 자이언트. 이야, 씨. 얘 챙겨야지. 들어가. 여기도 나온다. 이거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 아유, 애기네. 작네. 그래, 챙겨야지. 맛있겠다. 아, 나 변질됐다니까. 옆에 있으면 이게 배워가지고. 와, 잠깐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야, 이거 근데 무거워요, 지금. 벌써 200g은 돼요, 벌써. 진짜로? 오케이. 우리나라 이거 사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갯벌 지나가다가 갈매기처럼 위에 뭔가 떠다니면 얘네가 굴로 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있는데 뭔가 하다가 이제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와, 씨, 얘 잡아야 되는데. 왜요? 겁나 커, 이거 구멍부터가 달라요. 얘 잡아야 되는데, 진짜로? 얘, 여기 구멍 봐봐요, 크기. 뭐야? 얘 있었거든요, 겉에? 뭐야, 이거 모드크랩 있는 거 아니야? 오, 완전 빵부터가 날랐어요, 이건. 덩치가 손에 걸린다.
있어요? 손에 걸렸어. 간다! 뽑았어? 없는 거 같죠? 이게 있다! 우와, 우와 얘 크죠? 어휴, 씨. 계속 큰 게 조금씩 더 큰 게 나와요. 보이세요? 와, 아니, 근데 돌처럼 보이는데?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씻어서. 네, 씻었어요. 와, 진짜 크다. 아, 재밌어, 씨. 아, 재밌어. 아, 재밌다.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해. 나 농기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어렸을 때. 그리고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맞아. 아우, 암컷이다. 이게 암컷인데, 암컷은 양쪽 집게가 둘 다 작아요. 작고, 배 보면은 암컷의 특징인 배갑이 이게 둥그런 형태가 보이죠? 이게 암컷입니다. 크기도 수컷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그리고 여기 다슬기가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바다 다슬기 같은데. 근데 저희 막 어렸을 때 그냥 뭐 대공원 같은 데 가서 번데기 옆에 파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색깔도 다르고 그냥 진짜 처음 봅니다. 기수 지역에 사는 그런 애들인가? 브레님 저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 우리 갯벌 데이트 한번 하자. 저기 가운데 너 들고 갈게. 분량 뽑아주시네. 이게 사신 성인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갈대밭이네요. 이게 벽과식물인데 이런데 원래 풀벌레도 많은데. 그러니까 풀벌레가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다 개밭이에요. 실제로 여기가 민물은 아니지만 민물 생물도 간혹 있을 거예요. 특히 조개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뚝뚝이 봤거든요. 아이고야. 와, 야 이거 진짜 귀엽네. 뭐 새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물속으로. 네, 얘는 헤엄을 잘 못 치네. 진짜 헤엄 못 친다. 네. 어 이거 뭐야? 뭐고? 이거 맛조개인데요? 아 맛조개네. 맛조개, 홍맛조개, 홍맛조개 같아. 홍맛조개. 네. 이게 짧잖아요. 맛조개보다 길지 않고 대맛조개랑 두께는 비슷한데 짧고. 여기 다 있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맛조개부터 홍맛조개, 대맛조개 다 사네. 갯벌 생태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환경이네, 이거. 제가 지금 요만큼 잡았습니다. 진짜 바글바글해요. 제가 봤을 때 한 30마리? 30마리는 되죠? 30마리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작진분들 한 마리씩 다 드리죠. 제가 그래야죠. 오, 저기 뭐지? 잠깐만요. 왜요? 뭐 있어요? 오, 야. 그리고 오랜만에 곤충을 발견했는데 야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입벌레거든요. 입벌레예요? 입벌레. 아 이게 중국 청남색 입벌레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아우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야 여기도 있네. 근데 우리나라에 얘랑 색깔이 비슷한 애가 있어요. 이제 색깔이 보라곤 풍뎅이라고 있는데 걔랑 우리나라 거랑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우와 진짜 예쁘다. 근데 색감 이쁘죠. 냄새 같은 거 안 나나요 얘네? 보 그런 걸로? 맡아볼래요? 어, 좀 난다. 입벌레들. 네, 네. 약간 특유한 그 향이 나죠. 그 무당벌레 딱 맞았을 때 주황색 그 즙 나오잖아요. 걔네. 네. 그 냄새랑 똑같은 냄새가 나요. 일단 풀어줄게요. 잘 살아라. 이 섬에도 생각외로 다양한 생물이 있네요. 특히나 그게 외래종 중국 입벌레가 여기 있을 줄 몰랐어. 가자. 네, 네. 가자. 먹으러 가시죠. 아유, 죽을 뻔했네. 아, 아이고 머리 다 젖었어요. 저도 다 젖고. 저희가 오늘 농게 잡아왔잖아요. 농게 뭐였죠? 이름 까먹었어. 이게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포파펑커리를 만들 겁니다. 포파펑커리. 포파펑커리는 이게 이제 카레에 게가 들어간 음식이에요. 아 실제로? 아,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그 커리에 그냥 게가 들어가서 포파펑커리라고 하는 거야.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자 일단 이 녀석을 먼저 튀겨줄 겁니다. 보통 이 갑각류들도 해감을 어느 정도 시켜야 돼요. 조개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해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씻어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식용유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선
어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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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 이거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코딜 날 뻔했다. 자 베트남 고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고추 튀김이야 이거는 그냥. 야 이거 명절에 고추 튀김 먹어야겠는데 이거? 근데 이 정도는 넣어줘야 맛있죠, 맞죠? 맞아. 자 저희가 또 튀김가루 준비해놨거든요. 자 미니 후라이팬에 튀김가루 좀 부어놓을게요. 아이고 잘한다. 오우야 잘한다. 그리고 갓가루 같은 거는 뭐 반죽 같은 거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튀김가루에 탁탁 해야 더 바삭해져요. 잘하네. 스마트. 아, 리마트. 내가 다시 해줄게. 리마트. 네. 너무 센데? 여드름 드러났어. 튀겨볼까 이제? 예, 살짝 탁 해가지고. 자 이제 거품이 좀 올라오죠? 부글부글하죠? 부글부글해. 이때부터 튀겨도 돼요? 네 지금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게를 탁 해서 어우야 소리 봐라. 이야 이야 비주얼 이야 맛있겠다. 이게 기름에 베트남 고추 그게 향이 배어 있어서 아마 튀김도 아마 조금 매콤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색깔이 그래? 네. 이거 떡볶이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우 씨. 아우. 한번 이거 먹어볼까? 투베르. 와. 먹어볼게요. 투베르. 아 진짜 맛있다. 장맛 나요. 진짜 장맛이 나요. 그리고 베트남 고추의 그 향은 살짝 알싸한 조금 살짝 알싸한 그게 있어요. 좀 나네. 좋은데? 고추기름, 고추기름. 커리 해가지고 먹으면 이거 진짜. 자 이제 저희는 좀 맛있게 튀겨진 요거를 퍼퍼폰 커리에 넣을 건데 그 파를 약간 파기름을 조금 먼저 내주는 게 오케이. 고추기름 앤 파기름. 그렇죠. 파 많이 넣을게요. 파 괜찮아요? 아 파 좋아요. 아 그럼 많이 넣어요. 라삭 사무라이 라삭 포르동. 진짜 이게 진국이에요. 진국. 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파퐁코리 같은데 이거? 파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양파는 언제 넣어요? 양파는 제가 봤을 때 양파 지금 넣으세요. 양파를 아, 지금 넣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파 조그만 거 하나 다 넣을게요. 네.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꼬르동 꼬르동. 네, 대충 하긴 하는데 맛있긴 하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는 재료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빙수님 가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지만 빙수님 한 거 뭐 재료 가져와서 삶고 소시 이거 흔들 것밖에 없어요. 저 빙수랑 친합니다. 장난이에요 다. 저 넣을게요. 뿌려주세요. 커리 맛있어요. 벌써 믹스. 이야 좋다. 어때요? 아우 죽여줘요. 죽여줘요. 야 이거 진짜. 자 밥도 넣을게요. 우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죠? 와 진짜 맛있겠다. 게를 디스플레이 해준 거. 자 디스플레이 능구라 글라이팅. 자 먹어볼게요. 자 드디어 완성이 됐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아. 와 미쳤는데? 잠실에서 카레집 많이 갔었거든요. 딱 그 맛 나요. 카레 전문점. 왜냐면 바삭바삭함이 너무 많아요. 이게 먹으면서 그 게 다리들이 굉장히 잘 으스러져요. 근데 이게 농게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게였으면은 등갑이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농게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중간중간에 다리살이 중간에 씹히면서 더 고소해져요. 그 바삭바삭한 식감. 아, 뭐 진짜 나중에 또 해먹어도 되겠다. 와사비에서 먹어야겠다. 와사비에서 한번 먹어보자. 조금만 주세요. 오케이. 이거 좋아. 파 위에 와사비. 자, 먹어볼게요. 으아! 와사비 있어야 돼. 그래, 와사비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리네. 좀 먹어봐요, 저도. 진짜 맛있어요. 와사비
와사비 올려서. 진정이죠, 와사비. 오우, 영정이에요. 이거 고급 요리 먹는 것 같아. 아이씨, 고추 먹으면 안 돼. 와사비 운명했어요. 와, 진짜 맛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애가 됐는데. 바람 내기야! 아우, 배불러. 아우, 잘 먹었어요. 아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 뭐 하지, 이제? 또 마을어장 거기서 이거 조개하는 걸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거의 그 체험. 네. 백합이었죠. 백합. 체험시켜주신다고. 그 백합회가 있대요. 그거 그냥 열어서 살아있는 채로. 그 왜 백합은 회감을 안 해도 된대요. 조개를 회로 먹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그냥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그런데 그 삼촌이 농계도 생으로 먹는다 했거든요? 아, 근데 나는 조개 생으로 먹는 거 못 들어봤는데? 난 조개 생으로 먹는 거 키조개 관자회밖에 못 들어봤어요, 사실. 근데 백합은 관자가 없거든요? 아유, 조개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 제대로 먹겠구만.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삼촌, 안녕하세요. 아, 또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왔다, 이제. 아, 사장님, 잘 썼습니다. 500원, 500원. 아, 이 삼촌. 또 일터에서 뵈니까는. 또 다르네요. 또 다른데? 멋있으신데요? 네. 멋있으세요. 산적 같아? 아, 해적 아니에요, 바다인데? 500원 갖고 왔어? 아, 가져왔죠. 아, 제가 500원 네. 다발로 뽑아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오. 삼촌 뒤만 따라다녀야겠다. 아, 삼촌 발자국을 따라가야겠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안 빠지네? 저희 어제 왔을 때는 엄청 빠졌었거든요. 호적대 다 끝났잖아요. 아, 촘촘하게 가네, 약간. 이게 뭐예요? 어? 답 잡는 거지? 아, 이게. 아. 오! 뭐야? 뭐야? 요거죠?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동죽이네. 동죽. 아, 삼촌 안 하세요? 동쪽 아예 안 잡으시네. 이야, 이걸 이렇게 보네. 이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멋있다. 이야! 백합, 오, 이거요? 백합! 와, 아, 진짜로?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또 나왔어요. 우와. 와, 이게 백합입니다, 여러분. 백합. 우와. 진짜 크네. 진짜 크다. 근데 진짜 얼마 안 하셨는데 바로 나왔어요. 하나만 줘봐요. 우와. 아, 어제 모시조개랑은 완전 다르네. 어제 모시조개랑 좀 다른 게, 모시조개는 여기는 하얗거든요, 테두리는. 네. 근데 요거는 좀 검해요. 그냥 다. 좀 검은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백합이 네. 100마리를 잡아서 색깔이 다 달라서 백합이래요. 그러니까요. 오, 신기하다. 하에서 백합이 아니야. 근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만 들, 뭐 어느 부분만 딱 들춰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있구나라는 거 딱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딱 보면 느낌이 있어. 요거 아, 아니에요? 아, 느낌이 있어요? 응. 아니, 이거를 한 번 딱 걸릴 때 딱 하시는 게 신기해요. 이게 노하우는 진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아주머니들은 그냥 이렇게 갈고리로 하던데요, 어제? 그건 동죽 잡는 거예요. 아, 그거 동죽 잡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어우, 진짜 맛있대요. 저 안 먹어봐가지고. 맛있고 비싸고. 맛있고 비싸고. 오, 난다. 오야, 이거 어떻게 하시지?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시지? 커요. 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커요, 커. 이거 한번 여기 이런 들어보세요. 사이즈가 다 비슷해요. 네, 보면은. 다섯 개면 한 끼야. 저희도 해봐도 되나요? 저희 근데 뭐 당연히 잘 못하겠지만. 삼촌 옆에서 욕하는 거 아니야? 삼촌 옆에서 훈수 두시면 됩니다. 우린 먼저 해보시겠어요? 아, 저 해볼게요, 그럼. 아이고, 재밌겠다.
선풀 이거예요? 이렇게 해요? 일자로, 일자로, 일자로 가야 돼, 이렇게. 계속 가는데? 안 알려줘. 삼촌, 아, 이거 키가 안 맞아. 내가 한 마리만. 네, 한 마리 해보고 저 한번 줘보세요. 어우, 야, 야, 힘들어, 힘들어. 허벅지 힘들어. 할 수 있어! 너는 생물 유튜버의 1인자야. 어,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보기에는 너무 쉽게 하신 것 같은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와, 네. 이거 한 마리 잡기가 힘들구나. 어, 뭐야? 뭐야? 백감이네, 백감! 오! 던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진짜 힘들어. 아, 동중이네. 어, 뭐야? 뭐야? 백감이네, 백감! 오! 나 좋아했잖아, 순간. 근데 이게 안 빠져 있어. 근데 한번 해봐요, 진짜. 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나는 백합이랑 동족이랑 구분이 절대 안 돼. 해 봐라, 이제. 일자를 쫙 걸어. 자세 봐라, 자세 봐라. 에이, 그냥 느낌 없는데 그냥 들킬 거 맞죠? 어? 맞다. 한 마리 왔어. 어, 어, 있잖아, 여기. 어디, 어디요? 여기. 야! 와, 진짜, 진짜! 내가 바로 잡을 줄 알았다! 진짜로? 잘하네. 요거, 삼촌이 알려줘서 그런 거야. 내가 삼촌 옆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이거 있다, 없다. 이 소리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잖아, 이거 지금. 하체 힘 들어가죠? 하체랑 어깨도 들어가고 팔도 다 들어가. 오, 잘하고 있네. 존경하는 인물 하나 또 생겼다. 삼촌. 삼촌. 유부도의 삼촌. 와. 힘들죠? 너무 힘들어. 지금 그거 알아요? 빵집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혼자 4줄 하시지 않았어요? 어. 이게 뭔지 몰라서 나는 더 맞아. 답답해. 삼촌 계속 웃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있어. 있는데 안 알려주시는 거야 지금. 내가 놓친 이게 몇 마리일까 지금?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있어요, 분명히 있죠. 아. 제가 할까요? 아, 교대. 자, 부리님 턴. 갑니다. 제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부리님이 한 마리 잡으실 때까지 하신대요. 옆에서 꿀 좀 빨고 있겠습니다. 잡아봐라. 빨리 잡아봐. 아, 예. 동죽이야. 빨리 잡아봐. 잡아봐. 여기 있어. 맞아요. 오! 아, 동죽이야. 아, 동죽 두 마리, 아. 어? 뭐가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네, 근데, 즈즈즈 소리 났죠? 동죽이야. 동죽이야. 백합이 아니야. 잡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생물 유튜버는 또 그런 게 있어. 무조건 있죠. 어휴, 걸렸어? 걸렸어? 어휴, 어휴, 아, 어, 뭐야, 아유. 아유! 아유, 백합인데. 백합이에요? 백합인데, 아유. 아, 이런, 아, 이게. 아, 너무 아깝다. 이게 울렁,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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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디? 어? 야! 와, 한 마리 나왔어요, 한 마리. 더 크다, 더 크다, 부르니까. 야! 기회는 딱 한 번. 여기 한 줄에 끝낸다. 견차. 빠르게 할게요. 오. 혼자 들렸죠? 아, 동죽 무덤인가 봐, 여기. 다 동죽이에요, 다 동죽. 아이고야. 오, 잘하는데? 와, 이거 그냥 소 된 기분인데, 약간. 와. 와, 씨. 아, 이거 동죽 죽은 것 같아요. 조용히 임마! 조용히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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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리 안 났는데? 그냥 뒤집어졌어, 얘가 중간에 껴있어가지고. 아! 어, 운 좋게, 진짜. 야! 와, 탈진이야, 날진, 날진. 마지막 한 마리 부탁해. 내가 할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와. 제가 하겠습니다. 와. 사실 또 못하는 척 하느라 힘들었네.
아, 한번 보여주세요. 맨날 이게 연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더 깊게, 더 깊게. 지금 0.5mm밖에 안 되잖아. 더 깊게. 아. 오, 왜? 또, 아. 내가 아까 버린 건데. 아이, 낚였다.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부리님. 이렇게 오케이. 뒤로 갈 때 잡히더라고. 그렇지. 처음에 깊게 찔러서, 그렇지. 눌러. 아, 오, 오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오! 그리고 마지막 잡아서 이긴 거라면서. 아, 불이 이겼어. 가자. 아니야. 난 더 할 거야. 더 해, 더 해. 마지막 한 마리. 나와서! 야! 자, 여러분. 저희랑 삼촌이랑 잡은 백합입니다, 백합. 진짜 보면은 얘도 색깔은 얘는 또 좀 약간 노란 티도 있고 뭔가 다 진짜 같을 수가 없네. 그냥 사람 지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뻘 해감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개 종류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말이 돼요? 이거를 회로 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 아직도 안 믿겨요. 나도 안 믿겨요. 지금 왜냐면 뻘 천지예요. 지금 딱 보면은 회감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촌이 잡아서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리 좀 하고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삼촌 집으로 고고! 고고! 아이고. 예. 저 또 삼촌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면 이거 드려야 되죠? 당연히 드려야죠. 어장에서야 보라는 거야.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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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잡아왔습니다. 이거 마을 어장 걸어가지고. 선생님 허락 맡아야 되니까. 겁나게 잡아왔네. 거의 다 삼촌이 잡으신 거예요, 이거. 삼촌이 잡아... 거의 다 잡았어요. 야, 아, 또 안 했네. 야, 이거 만나게 끓여줄란 게. 오! 500원 만주하에? 역시 500원.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아우. 아유, 맛있겠다. 아유, 또 맛있겠다. 이렇게 하나 얻었고. 또 삼촌이. 아유, 또 이 조개를 또 먹어보는데. 조개 좋아하세요, 근데? 아, 좋아하죠. 아, 저 조개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구워 먹는 거 좋아하고. 아, 아까 조개물이. 들어본 바로는 뭐 이렇게 생으로 회로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일단 안 믿겨지는 게 회로 먹었을 때 맛있다. 근데 해감을 안 해도 된다. 우리 잡아온 거 먹는 거죠? 저희 어제 잡았을 때만 해도 해감을 18시간을 했는데 뻘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침에 뻘라면 먹어서 좀 의심 적어요. 씹지 못하는데 지금? 와. 불안해요. 조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섬 와서 왜 이렇게 조개를 먹는 거야? 개도 많아. 조개를 많아. 조개, 개. 그죠? 조개 많아. 오! 오, 삼촌! 와, 뭐야, 여기? 냄비가 있는데? 어, 탕인가? 농구만 쿠션만 나가고 있다. 아, 꼭 어르신들 되게 코스염 갖고 뭐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아까 온 거 맛있는 거 해왔어. 어, 뭐예요, 이게? 와. 네. 머리 털라고 처음 먹을 걸? 오! 와, 뭐야 이게? 초베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편했는데 힘들었어요. 많이 탐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도전의식이 있었고 지금은 친근해진 것 같아요. 언제 섬에 이렇게 3박 4일 있겠어요? 힐링이었어요, 근데 진짜.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약간 그런 섬인 것 같아요, 지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지금 밖에서 방세가 너무 안 좋다. 빨리 와! 난 늦었어. 빨리 와! 할 수 있어, 나와! 먼저 가. 안 돼!